네, 지금 바로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 태안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섭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울과 또 경기 북부 지역에서 느껴질 정도로 큰 규모였는데요. 만약에 내륙에서 발생을 했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통 그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그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한 규모 5 이상 정도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비교적 그 내륙에 있는 약한 구조물 등엔 그 상당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은 여진들이 주로 일어났잖아요. 2점이라든지 3점 정도가 일어났는데 네. 이번처럼 5.1의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전에 먼저 그 자연현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현상이 그 규모, 즉,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도가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처럼 규모 5의 지진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2나 3의 지진들은 발생 횟수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적어지는데 그 규모라는 것, 지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파괴되는 정도의 크기랑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이 발생했던 규모 2나 3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그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암석 파괴에 비해서 이번에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은 훨씬 더큰 규모의 그 암석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이번 지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이렇게 대형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 어느 정도인가요? 그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그 훨씬 더, 그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더큰 지진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한반도는 그런 지역에서 한참 내륙으로 많이 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그 내륙에 위치한 지점에서 그런 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규모가 작은 지진만 발생한다든지 큰 지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내륙에서도 뭐 중국이나 미국 내륙 뭐 이런 데서도 그 충분히 피해를 일으켰던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고요. 역사 기록에도 그런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걸 봐서 앞으로도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IT 같은 경우에도 무려 수백 년전 이후에나 벌어졌던 일이 이제 곧 갑자기 일어나게 돼서 피해가 커졌었는데, 네네. 이러한 지진이 내륙이나 또 도심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라고 예상하십니까?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결국 그 피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위치한 곳, 이런 곳이겠죠. 이제 네. 그런 곳이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대도시나 아니면 중요한 산업 시설물들이 위치한 지역, 이런 곳이 똑같은 규모의 어떤 진동에 대해서도 더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끝으로 대규모의 지진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할 대책 무엇일까요? 대책에 앞서서 먼저 그 우리나라하고 그 주변 지역, 특히 이런 뭐 해역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발생 환경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우선시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진 환경을 미리 이해를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뭐 장래 발생한 재해에 대비한다든지 하는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뭐그 기존의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뭐 보수 보강 등을 포함한 어떤 지진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섭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